오케이. 작전 지역 진입 확인했어. 네. 입감 양호합니다. 불편하신 점이라도 내게 남길 말이 있나? 피워보지. 오케이. 작전 지역 진입 확인했어. 네. 입감 양호합니다.
세상과 만나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깨달았나? 돌 하나가 끊어졌네요. 이제 좀 수월해지겠어요. 조심하셔야 해요. 정신이나 몸에 다친 동료들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. 남길 말이 있는가?
이 땅과 만일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너희 중에 부상 인원이 생긴 것 같은데?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적의 주위를 분산시켜보죠. 이 땅과 만인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니 정리하겠습니다. 불결한 공격 능력 평가? 양호! 어우, 제대로 꽂혔는데? 모든 걸 걷어들일 순 없었어. 방금 공격은 좋았어. 이대로만 계속해보면 좋을 텐데. 여기 급속했군. 칼날이 잘 드네요.
죽은 사상자가 누적된 게 양점이 좋지 않은 징조네요. 다시 살아난다고 너무 해이해지지 말라니까. 직접 알게 하니라. 깨달았나? 모두 봤지? 방금 그 방법은 적절한 공격이 아니었어. 실수였을까?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을까? 이 전투는 승리할 거예요. 전술의 승리네요. 대단한 지휘인데 관리자가 아니라 지휘관이었던 거 아니야? 나만 믿고 다들 집중해줘.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. 끝이라도 되려는 자가 있다니. 모든 걸 적어놓으며 다녔거든. 마음만 약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. 끝이라도 되려는 자가 있다면 피어나라. 저택을 안내해 주지.
방금 했던 공격은 매우 효과적이었어. 하지만 아직 부족해. 다음 공격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. 불결한 분부대로 완료했습니다. 적 중에 정신 못 차리는 녀석이 있네. 처리해 볼까요? 인도적인 조치는 필요 없을 거예요.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과 비교. 오늘도 즐거운 쉬우스. 하루의 시작이네. 그렇지? 잠시만 볼륨 좀 확인해 볼게. 대답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. 그러니까 네일리한테 들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초절 꿈밤에 맞을지도 몰라. 그리고 지금쯤이면 아마 제문도 걸어잠그... 여기는... 준비됐지?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거야? 아 참, 헤클리프!
내가 말할 때 집중하려고 했잖아. 저기 언덕 꼭대기에서부터 정원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달리기 해보자고. 아마 이번에야말로 내가 이길걸? 캐시, 너 신발 잃어버렸는데. 넬리한테 또 혼나겠다. 뭐 어때? 상관없어. 아, 저기 어마어마하게 큰 집 보이지? 창문 너머로 누가 있을지 몰래? 안 돼, 캐시. 왜? 왜냐면 지금 저 집으로 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들켜서 커다란 개들이 우리를 쫓을 거야. 그리고 그중 하나가 너의 발목을 물 거고 피가 많이 날 거야. 몇 주 동안 붕대를 감아야 했을 정도로. 그리고? 집에서 나온 사람들은 너를 치료해주기 위해 린튼과 만나게 돼. 네 기분은 어땠어?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넋이 나가 있었지. 그건 당연하지. 너는 세상 그 누구보다 예쁘니까. 하지만 히스클리프, 너는 나를 두고 먼저 그 저택을 벗어냈잖아. 심장에 밑도 끝도 없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. 나중에서야 생각해보니 비참하다는 기분에 제일 가까웠던 것 같아. 네가 발목을 다친 것도 화가 났고 비싼 그림 같은 그 장면에 나는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것도 싫었고 너와 내가 더 이상 이 일로 힘들려. 오빠는 내게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. 그래서 넬리한테 널 완전히 방치시켜버리라고 말했어. 그리고 나는 5주 동안 이 저택에 머물렀고 린튼과 그 여동생인 이사벨라와도 친해지고 결국 네가 처음으로 나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되고 말았지. 딱 이 순간까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었는데. 하지만 난 지금 가야 해. 왜냐하면 이건 내 일기니까.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. 그래도 난 이날을 좋아했어. 너와 함께 마음껏 정원에 달릴 수 있었던 이날을. 나도 그래, 히스클리프. 그래서 영원히 기억해 놓으려고 일기장에 빼곡하게 써놓았던 거야. 내 소중한 기억. 기분은 어때요?
더럽군. 그리고 비참해. 이 시체들과 너네들, 내가 이런 거지? 이상하네.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때려 부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아. 힌들리, 그놈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꼴이잖아.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을 부수겠다는 생각만 가득 찼는데 제일 끔찍했던가, 내가 그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어 했다는 거야.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멈춰있기엔. 이번엔 돌아왔지만 그 다음엔 힘들린 놈이 맞았을 수도 있어. 난 글러먹은 놈이라 바뀌었다는 건 가소로운 착각일 뿐이었고, 이런 식으로 획가닥한 다음 때려 부숴야만 끝나는 게 내 진짜 모습이라고. 야, 시계대가리, 넌 스스로 모르겠지만 정신이 나가버리거나 눈앞이대로 나라는 인간이 계속 어둠 속에 사라져가는 느낌일 때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거든? 그 지긋지긋한 시계 소리, 그걸로 다시 눈이 떠져. 그리고 다시 마침내 그놈의 검은 심장에도 박히게 된다면 좋겠어.